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방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방골이라는 말이 나온 건 삼국지에서 나왔는데요. 삼국지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정말로 전쟁을 잘하고 용맹했는데 제갈 공명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장수가 처음 유비에게 왔을 때 제갈 공명이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유비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만 저 사람은 자신의 주군을 죽이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은 발골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위연이에요. 제갈 공명이 늘 이 사람을 경계하였는데 나관중이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연은 유비가 죽은 다음에 실제로 배반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 방골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뜻을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뜻을 같이 하였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나와 뜻을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소식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뭐 갔다 오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에서부터 빌립보까지 그 옛날에는 대략 가는데 6주 정도에서 5주가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순례자들이 더군다나 로마의 감옥에서 나와서 디모데가 갈 때 좋은 배 타고 갔을까요? 마차 타고 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험난한 길을 왕복하면 3달 정도 되는 거리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없이 순종하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해서 같은 취미를 가졌다라고 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성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뜻을 같이 하여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목적, 방향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고 할 때 이 자기 일을 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분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곳,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예수님이 뜻을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듯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민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늘 고민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죠. 우리 몇 가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서로 안 맞는다라고 힘들어하고 고민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요. 성격이 맞아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맞지 않아도 나하고 참 틀려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같은 부류가 모이게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끼리 모이고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의사인데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같고 취미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공동체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눈동자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의 묵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나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내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